대신에 새로운 이름 하나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빵에는 이 말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고대빵 말고 고대 식빵! 식빵! 식빵이나 드세요. 식빵이나 먹어. 아, 고대 식빵.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고대 식빵보다는 더 어울리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고대 말고 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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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오늘 신입생들도 많이 오셨으니까 제가 이곳 안암에서 송도까지 가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친절해, 너무 친절해.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 안암에서 송도까지? 아, 잠깐만요. 아, 너무 멀어서 숨 한번 쉬고. 여러분들도 같이 해볼게요. 자, 안암에서 송도까지? 송도까지? 아, 저희 대학 선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선호도, let's go! 대망의 1위! 진짜 1위! 국내 최고! 뒤지지 마시고 3위도 잘한 거예요. 자, 우리 함께 3위 보도록 3위도 하겠습니다. 3위도 잘했어. 메달을 받잖아, 3등도. 대박의 3위! 3위! 민족의 자랑! 민족의 자랑! 민족의 자랑! 오랜 전통을 오랜 지닌 오랜 전통이면 설마? 존경받자! 아니, 그리고 또 아까 무슨 대학 순위? 1등 그럴 수 있죠. 아, 부럽네. 아,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 둘 셋 넷 물어본 사람 궁금한 사람 아무도 아무랑도 응원을 하기 앞서 양교 학우생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본인의 학교 상징 동물을 알고 계신가요? 연대하면 무슨 동물이죠? 독수리! 네, 맞습니다. 하늘의 제왕 신촌의 푸른 독수리죠. 고대는 혹시 무슨 동물인가요? 고양이요? 고랭스. 무슨 동물인가요? 호랑이요. 아, 호랑이요. 호랑이래, 호랑이래. 근데 제가 알기론 호랑이는 평균 수명이 20년밖에 안 됩니다. 아이쿠 저런. 여러분은 가족이라도 끝납니다. 이런 큰 실수를. 갓 20살 된 새내기분들에겐 죄송하지만 곧 가시네요! 잘가! 잘가! 저기 위로 가세요! 바이바이 짜잔! 자, 근데 아직 살아계신 분들에겐 연대는 딱 한마디 오,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았어. 야! 야! 너!